안녕하세요 여러분, 루키입니다. 오늘 해볼 실험은 구두네끼의 망고 수딩젤 한통 넣기입니다. 그전에는 액젓 느낌이 강한 슬라임에 라벤더 수딩젤 한통 넣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퐁당퐁당한 액기가 굳어가지고 이 액기에다가 망고 수딩젤 넣어보겠습니다. 소큐 내추럴 망고 수딩젤입니다. 엄청 예뻐요. 잘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오,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진짜 역대급인가 냄새 중에서. 제가 그 사본 수딩젤 중에서 진짜 냄새 짱인 것 같아요. 마트에 가면 암귤 푸딩이라고 해야 하나요? 약간 오렌지 맛이라는 귤맛 푸딩, 고급진 귤맛 푸딩 냄새라고 해야 하나요? 되게 달콤하면서 상큼해요. 너무 예뻐 이거. 이렇게 엄청 촉촉해요. 향도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바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맡으면 향이 진한데 몸에다 바를까 되게 망고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코를 가까이 대야 날 정도로. 그럼 이제 섞어보겠습니다. 과연 둘 중에 누가 이길지 여러분도 한번 예측해보세요. 엄청 투명해요. 이렇게 모두 다 섞어줬습니다. 수딩젤 이길 줄 알았지만 액계가 이겼습니다. 덕분에 액계를 살릴 일도 없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도 액계 양이 수딩젤보다 조금 더 많아가지고 이기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촉촉해봅니다. 되게 액계가 그전보다 촉촉하고 향기로워져서 마음에 들어요. 수딩젤 많이 먹어서 그런지 양도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되게 흐름성이 좋아졌어요. 빨리빨리 만지지 않으면 손에 막 달라붙고 그럽니다. 밥풍은 그렇게 튼튼하게 잘 안 돼요.